오늘은 뭘 배달하는 거였습니까? 그야 당연히 치킨이죠. 치킨이라고 하면 뭐 어떤 치킨 말씀하신 거죠? 양념통닭, 후라이드 치킨 있는데 저희 집은 양념치킨이 주로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심하지? 기자라면서 질문하는 수준이 이게 뭔가 싶고? 아니 뭐... 네. 이 바닥에 이런 말이 있어. 개가 사람을 물면 기사가 안 되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기사가 된다. 예? 돈 많고 유명한 사람의 외제차랑 배달 알바의 오토바이가 정면으로 부딪혔다. 뭐 나름 후킹할 요소는 있는데 뭔가 좀... 뭔가 좀... 어? 아... 클릭지를 더 많이 유도하기에는 뭔가 좀 뻔하고 아쉬우니까 자극적인 스토리를 뽑아서 섹시한 제목을 딴지. 아... 자, 너라면, 이지수 기자라면 어떤 질문을 던질래? 사장님! 어? 하, 여기야. 어떻게 됐어? 사고 나자마자 보험회사에 전화했을 때는 자기가 운전 안 했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보험사 직원이랑 통화한 녹취록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범인 도피 교사의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까지 얹혀졌어. 간만에 단독 하나 찍겠다. 부지야, 시간 간당간당하네. 어떻게 운전기 돌리기 전에 넘겨야지. 그래야지. 경훈 너 빨리 가서 기사 정리해. 네, 먼저 가보겠습니다. 근데 운전자 바꿔치기는 단독 따라서 디지털 속보를 먼저 올리자. 괜히 보고했다가 데스크에서 킬할지도 모르는데. 너 뭐하고 있어? 너도 취재했으니까 빨리 기사 써야지. 네? 저도요? 질문 좋았잖아. 사장님! 아까 피해자가 꿈이 없다고 하셨는데 확실히 물어보신 겁니까? 아니 그거야 뭐 딱 보면 아는 거지. 뭐 굳이 그걸. 그럼 자식 같아서 잔소리 한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말은 진심이십니까? 아니, 나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뭐 당연히 진심. 아니 근데 지금 뭐 하자는 건지. 진심이라면 자식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사장님이야말로 지금 여기서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 참. 그 마음 고스란히 담아서 네 기사도 한번 써봐. 타이브 팔자를 뛰어넘는 방골의 꼴통이더라. 너랑 판박인데 맞을 수가 있었겠냐?